지금 AI 쇼츠 AI 생성하고 이래서 구독자 빨리 늘리시는 분 계시는데 2개월만 지나면 과거게 돼요. 얼마나 속도들이 빨라지냐면 그냥 누가 하나 100만 조회수 찍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영상으로 도배돼요. 같은 맞아, 이미지로. 맞아. 그리고 거기서 생성시키는 이미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유사하니까 지금 현재 AI는 다 수명이 짧다. 작년에 GPT 나오고 처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처음 나올 때 그때 영상들 지금 누가 보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 AI로 만드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AI로 만드는 영상 내년도에 대표님 보실 것 같아요. 아, 볼까? 유튜브 영상은요, 쌓여가야 돼요. 쌓여가야 되고 계속 영상이 컨텐츠하고 퀄리티가 진화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AI로 영상 하시는 분들 지금 쉬운 걸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같은 기술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하시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키우시는 분은 진짜 앞서가는 분이고, 이거로 영상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고 나서 출발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영상을 한달 뒤에도, 두달 뒤에도, 세달 뒤에도 그렇게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익 창출도 안 되고요. 수익 창출 돼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뒤에 언제 잘릴지 몰라요. 왜냐면 유튜브가 수익 창출 된다고 영원히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의 민원이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유사한 방식으로 또 너무 단순한 것들을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는 걸러내요. 어떻게 걸러내느냐? 제일 쉽게 걸러내는 방법이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최근 역사 쇼츠들 갑자기 노출을 언제부터 안 시켜준다. 맞아요. 노출량 되게 많다 갑자기 안 시켜준대요. 역사 쇼츠 잘 된다니까 사방에서 생겼거든요. 역사 스토리가 계속 생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틀리게 만들어도 다 보고 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역사 쇼츠를 유명한 컨텐츠로 한 100개를 찍었다. 다른 분도 100개 찍었다. 그런 분이 한전 세계적으로 만 명이 된다. AI를 활용했다. 그만명 중에 영상을 100개씩 올리셨다면 30개씩은 다 겹칠걸요? 안 그럴까요? 나폴레옹 얘기 나올 거고 다 겹쳐요. 그거를 유사 콘텐츠라고 유튜브가 밀어주다가 점점 CTR 떨어지고 또 유사 영상 이미지에서 유사 영상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수익 창출 전의 채널이라면 수익 창출을 거부하면 되고요. 수익 창출 이후의 채널이라면 그다음부터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거나 그냥 잘라도 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출을 안 시켜주면 뭐 법적으로 유튜브가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줄인 거예요. 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아동 콘텐츠 그때 돈 많이 번다 그럴 때 우리 아동 학대라는 얘기 나오고 또 한국 사람들 민원 나오고 막 이럴 때요. 유튜브에 엄청 민원 들어가고 이럴 때 유튜브가 그 민원 요소 보고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나 이런 거로 아동 뭐 성추행 이런 것도 많이 생기니까 유튜브가 그때부터 그냥 버티다가 트래픽이 워낙에 많은 곳이니까 거기 광고 수익도 많으니까 버티다가 정책을 싹 바꾸면서 얼굴 색을 확 바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안 잘랐어요. 노출 줄였어요. 하루에 1,000만 노출씩 일어나던 것들이 갑자기 10만 노출로 줄더니 한달 지나니까 1만 노출, 500 노출.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여기 아동용인지 아닌지 설정하라고. 그거 아동이 나오는데 설정 안 하면요. 그 후에 페널티 먹어요. 그럼 요즘 AI인지 아닌지 설정하라고 나오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AI 기준에서 고퀄리티로 가느냐. 결국에는 AI도 양심껏 AI로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이 AI로 내가 접목시켜서 나만의 것을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맞죠. 왜냐면 후에 따라하더라도 내가 잘하거나 내 특성의 방향을 그 사람들이 따라하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내 특성에 맞는 것을 좀잘 맞춰서 가라. 결국은 AI를 활용은 하되 나만의 본질을 찾아서 나의 것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AI 되게 네. 좋죠. 써야 돼요. 맞아요. 써야 되고 응용을 해서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결국에 쉽게 가면 안 된다. 네. 쉽게 가면 쉽게 망해요. 맞아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지금 방향 내 거를 진단 잘 해봐서 행여 너무 쉽게 내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하고 개선해가면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어떤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할지 마저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꼭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